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자 미카입니다. 섭정으로 유명한 카트리나 메디치 관련 책의 역자로서 또 다른 섭정의 최고봉인 스테우에 대한 책을 우연한 기회에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소개되지 않은 책인데 스테우 옆에서 2년을 보낸 프랑스 주재 중국 외교관 유경의 딸 유덕령이 쓴 것입니다. 스테우는 청나라 9대 황제 한풍재의 후궁으로 한풍재가 죽자 그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동치제의 섭정을 14년간 했고 다음 황제인 조카 광수제의 섭정을 무려 33년간 했습니다. 그녀가 권력을 잡은 기간은 47년으로 거의 반세기에 가깝습니다. 여왕이 아닌 여성이 마치 여왕처럼 47년간 절대 권력을 누린 데 대한 곱지 않은 시선 때문인지 스테우에 대한 책과 드라마 대부분이 그녀를 악녀에 가깝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덕령에 대해 잠깐 말하자면 그녀는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외교관인 아버지 덕분에 외국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녀가 아버지를 따라 북경으로 들어갔을 때 스테우의 부름을 받았고 그녀는 프랑스인인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자금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8명의 여관 중 하나로 외교 사절들이 오는 경우에 통번역을 했고 보통 때에는 스테우의 침실과 보습 관리를 맡아 스테우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덕령의 시선을 통해 본 스테우는 세간에 익히 알려진 모습도 있었고 좀 독특한 면도 있었습니다. 스테우에 대한 소문은 대부분 스테우를 가까이 접했던 환관들과 궁녀들의 입을 통해 나온 것들이기에 완전히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덕령의 이야기 중에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었는데 자신이 중국에 들어오기 전에 광수제에 대해 들었던 것과 광수제를 직접 접하고 느낀 것은 많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 환관들이라는 것과 대중은 가장 가까이 있던 그들의 말을 익명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흔히 스테우를 악녀로 본다면 스테우와 관련해서 언제나 언급되는 이런 주문 때문일 것입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에 어마어마한 사치를 했다는 것, 섬에 젊은 남자를 불러들여 잠자리를 하고 죽였다는 것, 시안으로 피란을 떠나기 전에 광수제의 후궁 중 하나인 진비를 우물에 빠뜨려 죽였다는 것, 노년의 미혼을 위해 산모를 불러들여 그들의 모유를 먹었다는 것 등 하나같이 권력자들만이 할 수 있는 엽기적 행위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권력자들은 이런 비슷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요? 환관들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까지 부풀려진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권력의 속성상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왕실이나 독극물의 희생자가 될까봐 언제나 전전긍긍했다는 것이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스테우만 불세출의 악녀로 여겨지는 것은 본인도 무관치 않아 보이는 광수제의 죽음 직후에 또 3세의 푸이를 황제로 즉위시킨 끝없는 권력욕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유덕령의 눈을 통해 본 스테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녀의 특징을 5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 스테우는 1인자의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국사나 국가 행사에 자신이나 궁녀들이 입어야 할 복장, 누군가에게 해야 할 선물 등 모든 것을 본인이 주도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했고 어떤 사안에도 명료했고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요점으로 보면 비서관이 결정하는 일조차 거의 스테우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나름의 원칙은 권위와 위엄이 있어야 하고 다른 나라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덕령이 궁에 들어갔을 때는 1903년으로 스테우는 60대 후반이고 광수제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에도 누구나 아는 것처럼 스테우가 나라의 실질적 통치자이고 광수제는 인자였습니다. 심지어 생일 행사조차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명색이 황제의 생일임에도 광수제가 크게 차릴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 마지못해 번듯하게 차리는 시기였습니다. 광수제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30대의 젊은 광수제가 60대의 노련한 스테우를 넘어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둘째, 스테우는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친구 등에 상당한 사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호사스러움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흔히 알려진 것처럼 한 끼 식사에 150가지 이상의 사내 진미가 차려졌고 덕령이 관리한 보스칸만 해도 수천 개였습니다. 수천 벌의 화려한 수가 놓인 의복과 알이 큰 진주 3,500개를 올망졸망 어망 패턴으로 엮어 만든 케이퍼 등 호사품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뿐만 아니라 손에도 진주 팔찌, 옥 팔찌, 3인치 정도 되는 검 손톱 보호기 등 상당히 많은 장식물을 달았고 역시 진주와 옥으로 장식된 신발을 신었으며 하루 중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바꾸곤 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은 스테우는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젊은 궁녀들 또한 근사하게 입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딸리 역사가 들은 그녀의 사치스러운 일면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 허니 이화원을 지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스테우의 여름 궁전이었던 이화원은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그 대한 규모와 아름다운 전경으로 매우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책제 스테오는 매사에 꼼꼼하고 주도면밀 했습니다. 나무 위키에 스테오가 궁에 전화기를 들여놓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상대방이 어떤 자세로 전화를 받는지 알수 없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덕령의 글에도 비슷한 일화가 나오는데 애교가는 부인들이나 황후나 광수대 후궁들이 뭔가를 선물할 때 그녀는 무슨 선물이 어떤 상태로 왔는지 일일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스테오가 직접 선물을 살펴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대충 보낼 때가 있었는데 스테오는 그것을 귀신처럼 알아내고 기억해 두었습니다. 또 앞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스테오가 시안으로 피랑 가기 전에 데려갈 수 없는 광수대의 후궁인 진비를 우물에 빠뜨려 죽게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궁에 남겨두었다가 적들에게 붙잡혀 불미스러운 일을 당해 왕실의 권력을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을 우려하여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잔인할 뿐만 아니라 주도 면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신하들과의 관계에서 재미있는 일화들이 많았습니다. 스테오는 엄격해도 보통 때에 궁녀나 환관들에게 모질거나 독하게 굴진 않았습니다. 외유를 나가면 직접 음식을 만들기도 했고 비석을 긋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그녀도 야무지고 똑똑한 궁녀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별로 호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급 궁녀들과 환관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급 궁녀나 환관 관련해서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급 궁녀가 스테오의 양말을 가져왔는데 짝짝이었습니다. 스테오는 그 옆에 있는 궁녀에게 그녀의 뺨을 열대 때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옆의 궁녀는 실수한 궁녀의 뺨을 살살 때렸습니다. 스테오는 이것들이 하는 짓을 보니 서로 친구네라고 말하고는 맞은 궁녀에게 때린 궁녀의 뺨을 때리라고 했습니다. 또 한 번은 환관들이 까마귀를 유달리 싫어해 덫으로 까마귀를 잡아 다리에 화약을 묶어 날려보내곤 했는데 그 화약이 스테오가 머무는 궁전 위에서 엄청난 폭발음을 내며 터진 적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스테오는 내막을 알고 회초리 묶음을 가져오게 하여 궁녀들에게 회초리로 환관들을 때리라는 벌을 내려 궁 전체가 소란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다섯째, 스테오는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덕령의 방에 와서 덕령이 프랑스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을 보고 자신도 사진을 찍고 싶다 하여 사진을 공부한 덕령의 오빠가 그 다음 날부터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에 있는 사진을 비롯하여 현재 남아있는 스테오 사진들은 거의 덕령의 오빠가 찍은 것들입니다. 또 덕령이 처음 궁에 왔을 때 프랑스에서 입던 드레스를 그대로 입고 다니게 하여 그 옷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좋은지 관찰했습니다. 물론 만주복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렸고 결국 덕령도 만주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덕령은 1903년에 궁에 들어가 스테오의 신임을 얻지만 그녀가 자신의 짝으로 누군가를 점찍어 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의 병을 핑계로 1905년 궁을 나옵니다. 1908년 중국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광수제가 죽고 스테오가 죽고 청조 마지막 황제 푸이가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덕령은 얼마 후 자신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미국인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감사합니다.